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그 한국 생산성 분부라는 데에서 기업체 경영 진단도 하고 또 강의도 했었는데 네. 직장 생활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장님한테 좀 먼저 눈 밖에 나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나와서 뭘 할 것인가라는 걸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하던 게 회사에서 하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뭔가 했더니 그 결국 회사에서 그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고 강의를 했었는데 나와서 경영 컨설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라 그럴까, 이거 한국 사회는 이 한국에 있는 기업 경영 컨설턴트를 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계 그 컨설팅 회사에 다니면 그쵸. 단가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오랜 제가 이제 책에다가 25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직장에 있는 것까지 치면 3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30 초반에 그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 나이가 나오네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시간당 그 요새로 말하면 이렇게 특강 같은 거 잘 안 하고 3일짜리 4일짜리 그러니까 막 40시간 이런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짭짤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제가 이 2019년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래서 그해 놀고 돌아서서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백수 아닌 백수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책을 이번에 사실 이번 책은 이제 세 번째 책인데 두 권은 이제 그 다른 기관에서 이제 기관 이름으로 책을 냈고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회사에 또 다양한 업종, 또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그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30년 동안 만났던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흔히 이제 구조정하고 정리해고를 이제 요새 상시화하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날 때마다 긴장하는 성씨들이 있어요. 구씨하고 조씨, 정씨하고 이씨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두 다 아니에요. 거의. 아니 이제 특히 웃기는 소리인데 구조조정, 구시하고 조시 우선순위 정리하고 정시하고 이시가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퇴직과 은퇴라는 주제잖아요. 이 퇴직과 은퇴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구분하지 않고 이제 혼용했으니까 많은 것 같아요. 이 퇴직과 은퇴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명확하게 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4년 8개월 전에 그 생애 설계라는 그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경력 관리, 네트워크 관리를 주제 가지고 책을 냈어요. 근데 그 경력 관리는 뭐냐면 퇴사 이후에 창업, 재취업, 뭐 귀농, 귀촌 이런 관련된 책을 냈고 거기다 거기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었고 네트워크 관리는 퇴사 이후에 그 대인관계, 관계, 인맥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그 책을 내려면 아무도 저 퇴직과 관련된 그 경력 관리 관련된 책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서치를 하고 제가 한 30권의 책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하나같이 퇴직이 아니고 은퇴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은퇴는 경제적 활동을 멈추는 걸 은퇴라고 하거든요. 경제적 활동 멈춘 거. 그러니까 소득 없이 이제 노는 백수 생활을 하는 걸 은퇴라고 하고 퇴직은 보통은 이제 강제 퇴직이죠. 그 직장을 그만둔 끝난 거야 직장이? 직장을 이제 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이제 퇴사잖아요. 퇴직이고 그건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게 퇴직이고. 은퇴는 모든 활동을 멈춰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30년 강의를 하면서 만났던 직장인들이 보통 몇 살쯤 퇴사할 것 같습니까? 보통 55 이 정도 아닌가요?
그거는 희망상이고 네. 네. 좋은 회사일수록 네, 네. 대기업일수록 네. 45세 전후에 퇴사를 합니다. 대기업일수록 빨라요? 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이따가 얘기가 되겠지만은 네, 네, 네. 대졸 기준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네. 그 부장까지 가는 사람들이 한 10% 10%밖에 안 돼요? 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원 되는 사람은 옛날에 네. 1%라고 했는데 네. 0.5%. 와, 그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45세 내외. 근데 그래도 옛날에는 네. 그 재첩의 기회가 있었고 네, 네. 뭐 그렇죠. 지금은 나 안타까운 게 직장인들이 현실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쓴 사람들도 네. 모르고 쓰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대졸 초임 연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졸 첫 신입사원이요? 네. 요즘 그 4천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 대표님도 네. 세상 물정 모르는 거야. 그래요? 얼마입니까? 지방공단은 최저임금이. 지방공단이? 아. 3천 이하입니다. 3천 이하라고요? 와. 그러니까 지금 네. 5천을 받아도 네. 결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못 하죠. 5천만 원을 받으면, 네. 연봉 5천만 원이다 하면, 네. 현찰 300만 원 잡을까? 뭐 이것저것 다 세금 떼고 네. 4대 보험료 내고 뭐 등등등 내면 네네. 현찰 가처분 소득이 300. 그러니까 요새 물가 엄청나게 그쵸, 높죠. 그쵸. 네.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10% 정도가 이제 부장을 탄다고 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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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나머지 90%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딘가로 흘러가야지. 네. 어딘가로. 그 어딘가가 자영업인가요, 그럼? 자영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스펙에 매몰된 사회, 네네. 스펙에 함몰된 사회인 것 같아요. 스펙은 절대로 나를 보장 안 해주거든. 미래를, 네네. 미래를 담보해 주지 않는데, 아직도 그 스펙에 연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책을 낼 때, 흔한 말로 뭐, 어느 대학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뺐어요. 어디 직장 다니고 다 빼고 네네. 제가 그 25년이라고 했던 게 네네. 나이를 볼까 봐 이제 그걸 25년이라고 했는데 30년이라고 하지 않고 네네. 대다수가 네네. 길거리에 내몰려서 길 잃은 영혼들이 돼요. 그거를 30년 동안 봤는데 그 서로 이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네네. 그 직장을 나오니까 을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갑이거든요. 네. 그 나를 불러준 사람은 절대 놓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네. 뭐 CS로 말하면 네. 고객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죠. 때 되면 전화하고 사실 오늘도 네. 이번에 책을 낸 걸 뭐 네. 제약회사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네. 그 임원이 100권을 사줬어요. 와, 예. 그래서 이제 바쁘고 책을 내고 나서 이제 바쁘더라고요. 네, 바쁘죠.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저기 돌고지 역이라는 데 네, 이제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제가 한 9시 출발해서 이제 거기서 한 10시쯤에 가서 내가 10시 11시 40분에 나와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심을 같이 먹고 네, 이제 커피 한잔 하고. 네. 또 들어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네. 와서 이제 여기 와서 또 준비 좀 했죠. 그러면은 네. 그 이번에 그 퇴직과 은퇴를 좀 주제로 책을 쓰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네, 일단 네.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많은 직장인들이 또 네. 대다수 사람들이 네. 이제 퇴직과 은퇴를 구별을 못하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반퇴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반퇴. 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명퇴, 조퇴, 네. 구수수용, 정리해고 네. 등등등 굉장히 많은 형태로 네. 또 회사에 취업을 해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많아요. 우리 그 제 딸이 이제 H백화점에 다니는데 네네네. 처음에 이제 그 출근하는데 그냥 삼성동 지점인데 네. 거기 종사자가 한 3천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거기 정규직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한 1,000명 되지 않을까요? 저도 놀랐어요. 네.
60명. 3,000명 중에 60명만 지금 지금? 예, 예, 예. 와. 그 안에 그 취업의 형태가 네. 계약직, 비정규직, 뭐 임시직, 네. 그러니까 정규직 바로 밑에가 아, 무기계약직. 네, 네, 네. 그 형태가 엄청나게 아, 다양하더라고요. 그게 네.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런 거. 그게 진짜 현대백화점 뭐 공채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으신 분 60명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죠, 걔네들은. 야, 진짜. 그리고 갑질을 하게 되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이제 입사를 했는데 네. 어느 시점에 자발적 퇴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그 규정에 정년이 보장된 정년까지 네. 규정에 정년까지 있는 그 시간을 채우고 나오는 사람들이 네. 10% 남짓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과장될 수도 있지만 네네. 그래서 이제 구급 공무원을 이렇게 네, 그쵸, 그쵸. 선호하죠. 선호하는 이유가 네네. 신분 보장이라는 그쵸, 것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그나마 그도 요새는 구급도 시들해졌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이 너무 힘들더. 아니요, 일은 뭐 진짜. 네. 그건 일도 아니에요. 네. 막일이지, 막일. 네. 막말로. 아니, 그, 저기, 뭡니까? 그, 동사무소, 네. 주민자치센터에 가보세요. 네. 그 창고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대졸이야.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그게 무슨 뭐, 뭐가, 머리 쓸 일이 하나도 없잖아. 예, 네, 그쵸, 그쵸. 주차 관리하거나, 네. 등기부 등본, 처분. 네. 그거밖에 없는 거야. 네. 그 받아봐도 최저임금인데 그 최저임금인데 왜 그걸 선호했느냐 신분 보장이라는 그쵸, 거 예. 그리고 공무원연금 때문에 네, 들어갔는데 지금 네. 공무원연금이 아니요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말이 많죠 예. 그 국민연금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안 좋아하더라고요 친구들 그래서 예. 선호를 안 하죠 그래도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네. 그걸 이제 또 제가 이 공무원들 강의를 30년 했으니까 네. 전국에 공무원연수원 많이 다녔어요. 네. 경기도 공무원연수원의 부급들 네. 한 1년 근무한 친구들한테 네. 셀프 리더십 네. 이틀 강의를 하는데 네. 강의라는 게 이제 호응을 해야 이게 재미가 있잖아요. 네. 웃지도 않는 거야. 이게 강의할 맛이 안 나더라고. 네, 네. 그 2일차 아침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커피 네.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네. 왜 힘드냐 하니까 뭐 이렇게 반응을 안 해. 내가 이제 네. 뭐 어찌 보면 자식 같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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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 나와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네, 네. 다 서울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더라고. 그렇죠. 좋은 대학들 네, 다 네.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2천만 원 뭐 2,500 요 사이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저 임금의 네. 그때는 이제 한 7, 8년 전 얘기니까 최저임금 올라가기 전 얘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경희대 한 친구가 경희대 법대를 나왔는데 네, 네. 용인시청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이제 60 초반인데 네. 아들하고 자기하고 이제 누나 시집갔고 네, 네. 자기 33이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 근무니까 한 3년 고시 근무했다는 거지 네, 구급 고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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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딱 1년을 다니는데 출퇴근을 못 하니까 네. 용인 언저리에다가 그쵸, 집어도 하죠. 빌라를 혼자 못 하니까 네. 동료들하고 한 3명이서 같이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2천이 안 되는 거예요. 20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50만 원 떼고 또 학자금 대출 받은 거 떼고 그쵸. 무슨 생애 설계가 돼. 꿈을 못 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지. 난감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네.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그쵸. 울며 겨자먹기로 다니고 있는데 그나마 나은 대안이죠. 네. 그 무슨 꿈이 있겠어요. 이게 국가가 네. 잘못된 거지. 그 노량진에 몇만 명의 젊은이가 거기 가서 네. 그 고시원에서 네. 쪽방에서 네. 그걸 참 이 기성세대들이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교수들도 몰라요. 예, 그렇죠. 예. 그럼 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네. 어쨌거나 자우지가 퇴사를 하잖아요. 네. 퇴사하게 되면
딱 맞닥치는 현실은 막막함, 막연함, 막다른 골목에, 그것도 밤에, 그 보안등도 없는 막다른 새까만 껌껌한 골목에서 칼든 교환을 만난 모습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직장인들. 근데 그걸 나는 자기가 봤잖아요. 죄. 네, 그렇죠. 이게 현실에서 본 거거든요. 네네. 가까이 지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를 불러준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한다고 확 무는 거야. 그 밥 먹자. 뭐 그 고객 관리. 그러니까 제 인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형님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코칭을 좀 많이 해주니까 선배로서 무림에 나오면 이렇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액션을 못 취해요. 못 나오죠, 당연히. 아니, 준비를 못 해요. 왜냐면 말은 그래요. 뭐 실제 봐도 회사 일에 체이어가지고 사람들 10명 일하던 걸 뭐 3명, 4명 잘라내면 나머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 그쵸. 그럼 개인 생활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쵸, 그쵸. 비참해지는 거지. 네네. 근데 무슨 준비를 할 수가 있겠어. 퇴사하면 자기 바쁘지.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을 좀 일깨워주고 싶어서 이제 이 책을 정리했다고 생각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이 생각하는 직장인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장인? 저는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어디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죠. 때가 되면 월급이 나오고. 또 풍족하지 않지만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연봉이 많든 적든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거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2천만 원 어떻게 살아? 2천에 맞춰가면서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5천 또 5천에 맞춰가면서 살아요. 그쵸, 연봉 1억 받는다. 1억 받는 사람하고 5천만 원 받는 사람하고 5천만 원 차이잖아요. 시간이 가서 5천만 원을 이렇게 저축을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못해요. 씀씀이가 달라져.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죠. 아, 그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천만 원짜리는 뭐 이래서 그 지하철을 버스를 가지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도 뭐 현실에 이렇게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그 연봉 1억짜리가 대중교통 이용 안 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이용 안 하죠. 그럼 이제 좀 이렇게 식견이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먼저 뭐 좀 싼 차, 뭐 1.5, 1.5 이런 정도 타고 다니는데 또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리스로 해가지고 또 뭐 대주도 않는 뭐 수입차 그런 거 사가지고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건 미래 설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배짱 편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갑질하면서 본인이 갑인 것 같죠. 의리거든. 직장이 뒤에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외부인하고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직장에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생각하거든. 그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쵸. 뭐 근데 그러니까 본의 아니 갑질 아니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딸이 신입 사원이 이제 가면 이제 주임이라는 직책을 주는데 한 6개월 근무하더니 이제 노련해지는 거죠. 그쵸. 그 자기가 그 관리하는 업체가 80에서 100개 업체를 관리를 하는 거야. 그 주임인데 그 대표도 우습게 하는 거지. 그쵸. 대표가 우습게 보이는 거지. 그쵸, 그쵸. 그래서 내가 야, 그 사람들 너의 평생의 인맥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갑질하지 말고 이 받아먹지 말고 응? 대접받지 말고 알았어 아빠. 그러더니 이제 한 2, 3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야, 갑질 안 하지? 그러니까 아빠 그 맛에 다녀. 어? 그 맛에 다닌다는데 내가 뭐라고 이래? 그래 즐겨라 내가. 근데 그게 이제 착각을 하지 마라. 그 네가 갑이 아니라는 그쵸, 걸 그쵸. 명심해라. 네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 많던 너한테 와서 그쵸. 굽실거리던 그 회사 뭐 임원들 야 임원들이나 대표가 언니 아버지 뻘 아니냐. 그 사람들 네가 군림하지 말고 배려했으면 네가 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네가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때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네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결국은 너 아는 사람 회사에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갑이 아니고 을로 배려를 했으면 길이 보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쵸. 예. 임원으로 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네가 임원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쵸. 거기서 기대하는 것도 너 영업을. 그렇죠. 근데 그럼 네가 그 사람들한테 그 잘 보였을 때는 고액의 연봉을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서 뭐 다닐 수도 그쵸. 있다. 예. 그래서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질리고 있다는데 뭐. 그렇죠. 예, 예. 예.